안녕하세요. 리뷰빌 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그리고 자동차 카다로그 리뷰해주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자동차 카다로그 리뷰할 차량은요, 2017년 소렌토 SUV 차량이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소렌토는 뭐, 저의 개인적인 또 느낌은 옛날 이제 구형 산타페보다 훨씬 좀 더 세련되고 멋졌던 그런 차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이제 뭐, 주행 느낌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산타페와 이제 직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종이고요. 뭐 맥스크루즈와가 넓게 보면 뭐 맥스크루즈하고도 또 뭐 이렇게 경쟁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또 직접 경쟁하기에는 또 맥스크루즈나 이런 차들은 또 애매하게 이 소렌토가 참 이 산타페와 어떻게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맥스크루즈 뭐 이런 차와 또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서열이 하여튼간 애매한 그런 차량이 소렌토인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뭐 선택의 폭은 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소비자로서는 뭐 행복한 일이겠죠. 자, 그럼 한번 소렌토 한번 2017년형 소렌토 한번 리뷰를 한번 카다로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겐 다섯 가지 감각이 있다. 그러나 남자에겐 없어서는 안 될 감각, 하나의 감각이 있다. 그게 바로 존재감이다. 예, 뭐, 존재감, 뭐, 확실하죠. 뭐, 소렌토도 뭐, 웅장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공도에서나 도로에서 보면 굉장히 덩치도 커 보이고, 뭐, 세련된 느낌은 뭐, 있습니다. 인텔리전트한 뭐, 그런 멋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소렌토도 이렇게 보면, 예, 뭐, 잘 생겼습니다. 호랑이 코 그릴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제는 뭐, 눈에 딱 익었죠. 약간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약간 코푸소 같은 좀 이제 약간 그 쌍용차 그 코란도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건 뭐 저의 느낌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램프라든가 요 아이스큐브 이제 국내 최초로 해가지고 이제 소렌토는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맥스크루즈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4개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맥스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렬로 해가지고 주간 주행등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LED 등을 네, 탑재를 했습니다. 뭐 이것도 이쁩니다. 이제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내비 연동, 그 다음에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거에서 더 완벽해진 프리미엄으로 남자의 존재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2017년도에 알로이 페달, 그 다음에 LED 조명 도어 스커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적극 탑재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대로 잘 빠졌어요. 이뻐요. 예, 소렌토도 뭐 저도 지금 뭐 맥스크루즈를 타고 있지만 예, 뭐 소렌토도 살려고 예, 고민은 했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리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뭐 기아차를 예, 좀 기아차 그 서자 느낌 그런 느낌 뭔가 좀 현대차보다는 예, 조금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서 저는 그 프레임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저는 이제 현대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매력적인 차인 거는 예, 틀림없습니다. 소렌토도 예, 이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갖지 못한 그런 또 멋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아차가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남성다운 옷?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SUV에서. 왜냐면 이제 기아차들이 이쪽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뒷모습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대로 다 잘 정돈된 그런 느낌. 이렇게 좀. 어디 하나 이제 모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뒷모습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기아차 같은 느낌들이 이제 조금씩 다 묻어나죠. 뭐 같은 회사 차량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가끔 뒤따라가서 이렇게 소렌토 뒤를 따라갔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요 뒤에만 딱 끊어서 보면은 항상 이 카니발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뒤에가. 그래서 아, 요거는 조금 소렌토는 좀 뒤에를 조금 더 소렌토만의 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좀 디자인으로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앞에는 지금 충분히 아주 멋있고, 그런데 강인하고 딱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데 소렌토의 느낌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 뒤에는 왠지 좀
뭔가 하다 말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조금 정체성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내 아주 예, 뭐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요. 실내는 일단 포지션이 뭐 대부분들 리뷰어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오너분들 자동차 운전자분들 하시는 얘기들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트 포지션들이 많이 낮다고들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제 저도 친구 차를 이거 한번 타보고 타본 적이 있는데 예, 그 느낌이 조금 이제 좀 SUV이고 RV급인데도 이 시야는 이제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보는 그런 시야는 넓고 비슷한데 이 시트 포지션은 좀 승용차 느낌하고 좀 더 좀 흡사한 느낌을 많이 전달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용성과 이제 합리적인 SUV를 이제 표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승용차 느낌을 좀 더 기아차는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요 시트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여기 지금 센터페시아도 뭐 일전에 그 뭐죠? 스포티지와는 좀 뭐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소재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소렌토가 훨씬 더 딱 보고 느끼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차값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훨씬 더 이제 이런 마감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고급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티어링은 뭐 핸들은 예 뭐 우리 보통 기아에서 보던 그런 핸들이고요. 근데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계기판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저도 맥스 크루즈 살 때 요 소렌토를 같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계기판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맥스 제가 옛날에 트라제 XG 탈 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중간에 속도계 이렇게 반달형식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물론 보기는 편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옛날 좀 아날로그적 그런 느낌이 딱 받아들여져가지고 저는 좀 그런 느낌에서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요게 이제 좀 선택할 때 그래서 이제 결국에 맥스 크루즈로 좀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센터페시아는 뭐 딱딱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아주 직관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돈된 그런 느낌의 실내 센터페시아 인테리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알로이 페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어 스커프 같은 것들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 새롭게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인승으로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거주 공간은 뭐 국내 차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가성비 뭐 이런 것들 가성비 대비 거주 공간 뭐 이런 착좌감 뭐 이런 시트도 훨씬 더 소렌토도 좀 단단한 그런 시트를 채용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앉아서 뭐 장거리 운행을 하시거나 이제 뭐 운전하고 이러실 때 뭐 그렇게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느낌은 없을 만큼 뭐 이 차급에 딱 적합한 그런 시트를 채용하고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공간 활용도 충분히 다목적 그 실용성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뭐 드라이브 이제 뭐 이제는 안전 관련된 뭐 이제 어드밴스 에어백 하고 있고요. 53프레 초고장력 강판. 그다음에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후측방 경보 시스템. 내비 연동 어드밴스 뭐 이제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등 뭐 이제 각종 이제 주행에 필요한 안전과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이제 탑재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에 이제 모니터링을 전천으로 이제 다 보면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행동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과 목표가 있다. 해서 이제 뭐 패들 시프트 해서 스티어링 휠의 변속 레버를 적용하여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구동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건데 뭐 그래.
있다지 뭐 페들스포트가 있다고 뭐 이 차가 뭐 더 빨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R2.2 EVZ 디젤 엔진 탑재되어 있고요. 유로 6 적용되어 있고요. 2.2 마력이 45토크. 예, 뭐 맥스 크루즈하고 뭐 똑같습니다. 거의. 그다음에 2.0 EVZ, 그다음에 186마력에 41토크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 엔진은 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현대차에 이제 완숙 단계에 이제 들어가 있는 디젤 엔진이 아닌가. 이제 뭐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부분이 뭐 이제 많이 좋아진 건 유로6로 넘어오면서 좋아지긴 했지만 엔진 그 수분 그 오일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거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예 뭐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옛날 뭐 베라크루즈 때서부터 있고 그런 문제인데 지금 뭐 업데이트 해주고 있죠. 뭐 ECU를 업데이트해서 뭐 과연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엔진 오일 갈로 가가지고 뭐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는데 저는 예 뭐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굳이 예 괜히 했다가 뭐 연비도 좀 뭐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좀 더 검증을 해본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켜보면서 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저도 이제 R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맥스 크루즈를 타고 있지만 R 엔진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는 하지만 이제 아까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이제 좀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이제 현대나 기아 차에서 분명히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개선 보완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뭐 진동이나 소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충분히 디젤 엔진도 경쟁력 있는 엔진이 아닌가. R 엔진도 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예, 만족도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지만 디젤 차에 이제 고질적인 이제 뭐 그런 진동 소음이 획기적으로 확 잡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용할 만큼의 이제 승용 디젤로서의 이제 사용할 만큼의 어느 정도의 이제 감성 품질이 이제 만들어졌다 정도지. 뭐 진동 소음 뭐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뭐 없앴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태생 자체가 디젤 차이기 때문에 진동 소음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연비만을 생각해서 타시고 그런다면 R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차가 예 뭐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사륜, 그 다음에 이제 파킹 브레이크, 뭐 이제, 그 다음에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고급 ISG, 스탑앤고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스탑앤고는 뭐 거의 끄고 다니니까, 예. 예, 은근히 이제 이질감이 있어요. 이게 딱 시동 걸릴 때 왠지 좀 이질감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제 이 주행 엔진 소렌토는 뭐 주행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 고속에서 이런 차를 가지고 쏘진 않잖아요. 막 쏠라고 탄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110에서 120km 일상 우리 고속 주행하는 이제 제한 속도에서는 충분히 만족도 높고 이렇게 주행 감각을 제공을 고속 주행 감각을 제공은 해주지만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는 예 뭐 그렇게 특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 맥스 크루즈 살 때는 맥스 크루즈가 한 단계 더 느낌이 단단하고 이제 좀 튼튼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소렌토는 약간 좀 고속 주행할 때 이제 저속 주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차이를 별 느끼질 못했지만 약간의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의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타페라든가 이런 맥스 크루즈 차량을 타다가 이 소렌토 차량을 타서 고속 주행을 좀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약간 차가 이제 붕 뜨는 그런 느낌. 좀 약간 물렁하고 서서 같은 것들도 좀 차 덩치는 좀 이게 소렌토가 훨씬 큰 편처럼 느껴지는데 크기에 비해서 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따로 놀고 있는 이제 좀 겉돌고 있다. 그래서 좀 이제 고속 주행을 하거나 이러면 조금 물렁한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최종 맥스 크루즈로 이제 넘어와서 타고 있는 있지만 타고 다니는 데는 만족감 있게 탈 수 있는 그런 차. 하지만 고속 주행에서는 조금
좀 물렁하고 그냥 우리 보통 국산차 타는 그런 느낌의 차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아쉬웠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뭐 이제 같은 동종 같은 회사에서 이제 산타페하고 직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마케팅적으로 좀 이제 세팅값을 좀 달리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조금 물렁한 차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소렌토로 가게끔 하고 산타페는 조금 튼튼하고 좀 단단한 이제 그런 주행 감각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타페를 타라. 뭐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세팅값을 조금 다르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R2.2도 저도 지금 한 3만 킬로 조금 이제 넘었는데 4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지금 3만 넘어가도 뭐 그렇게 조금 이제 시끄러지긴 하더라고요. 시끄러져도 뭐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그런 진동과 소음을 아직까지는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런대로 좀 소음도 이 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실내에 이렇게 그렇게 어떤 분들도 이제 뭐 이야기들은 소렌토가 조금 더 산타페보다는 좀 시끄럽다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직접 이제 타보셔서 본인들이. 근데 이제 뭐 디젤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주 공간, 이제 아예 트렁크, 대용량 러기지 공간 해가지고 스마트 테일게이트, 뭐 자동으로 이제 접근하면 일정 시간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열리거나 이제 사물을 편리하게 실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탑재하고 있고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뭐 이제 이런 거 되어 있고. 1열 통풍 시트와 1열 히트 시트.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폴딩 2열, 이제 2열 시트 슬라이딩 해가지고 이제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시트를 먼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접고 폴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예, 뭐 내비게이션 쓸만하죠. 뭐 쓸만하고 멋지고요. 예, 딱 슈퍼비전 클러스터 7인치 TFP LCD 채택해서 예, 시원시원한 걸 해주고 있다. 이것도 약간 7인치라서 조금 작은 맛은 있을 거예요. 좀 사용하시기에는 뭐 편리할 수 있지만. 그다음 JBL 사운드, 독립 제어, 프로부터 에어컨, 인버터, 뭐 200W. 저도 뭐 이거 한 번인가 써봤는데 예, 220V 있는데 뭐 그렇게 계속 켜놓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탑재되어 있다.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네요. 와이드 파노라마, 이제 선루프, 뭐 이런 거, 개별 타이어, 뭐 이런 거, HI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뭐 이제 이런 것들 각종 이제 기능과 편의 장비들이 이런 게 달려 있다 해가지고 뭐 스마트 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로이 휠은 18인치, 19인치 이제 대서 럭셔리 알로이 휠, 19인치는 럭셔리, 그다음 크롬 스피터링 알로이 휠. 이런 거 소렌토도 19인치 정도 달아주면 멋있습니다. 너무 또 작은 타이어 기본형으로 해놓으면 조금 차하고 이제 좀 차체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고급형 클러스터로 또 이제 이렇게 계기판을 네, 적용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계기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형이라고 해도 네, 그다지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는 칼라 인테리어 안에 거주 공간하고 이런데 시트 색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색깔 선택할 수 있고요. 뭐 이제 스펙 등급 뭐 연비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렌토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렌토에 대해서 뭐 소렌토는 국산차 SUV다운 이제 편의 장비들을 대거 탑재했고 이제 가격도 동결을 했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 장비는 확대하면서 가격은 좀 동결해서 좀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국산차 SUV다운 편의 장비를 이제 유유자적으로 이제 좀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게 이제 승차감 뭐 이런 것들 가격 대비 이제 다목적으로 이제 뭐
야외 활동들이 많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뭐 괜찮은 평균 이상의 이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또 이제 주행 성능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부드러운 주행을 선호하시고, 이런 성숙해진 부드러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성숙해진 이제 부드러운 SUV를 원한다면은 뭐 소렌토를 이제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성다운 그런 정통 SUV의 느낌과 다이나믹한 이런 주행, 그러니까 고속 주행을 많이 안 하시고 부드러운 SUV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소렌토가 아주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차를 원한다면 소렌토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2017년 소렌토 리뷰 한번 자동차 카탈로그로 한번 리뷰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또 리뷰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